이젠 정말 편해졌습니다. 12월 1일부터 적용이 된다니까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오늘 11월 25일이 존중과 배려, 대화의 시작입니다. 직원 보호를 위해 폭언 등 부적절한 내용은 녹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에게 사랑과 네, 여쭤볼 게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군부대 또는 비행 촬영 금지 구역이 아니면 항공 촬영 신청을 안 해도 되지 않냐고 물어봤지만 드론 몬스탑 헬프 데스크에서는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지역 담당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항공 사진 촬영 담당자란에 있는 군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코로나 19를 이기는 새로운 일상. 예, 여쭤볼 게 있었고 전화드렸습니다. 그 드론 촬영 그 허가를 예전에 받을 때는 신청을 무조건 해야 됐다고 알고 있는데 최근에 그냥 촬영을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들었고 확인차 전화를 드렸어요. 그냥 촬영이요? 비행 가는 지역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 비행 가는 지역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참은 서로 설명하고 있지만 서로 내용 전달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되는 게 관공서나 아니면은 관제권이나 이렇게 비행 금지 지역 말고 비행 가능 지역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군에서 하는 것이 보안성 검토입니다. 군사시설 등을 촬영 안 하도록 안내를 합니다. 그렇게 보안 조치를 합니다. 날릴 수 있다 없다를 허가하진 않아요. 저 항공 사진 촬영 담당자한테 전화한 건데요. 서로의 말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다시 연락했습니다. 코로나19를 이기는 새로운 네, 안녕하세요. 아까 전에 오전에 알아보니 2022년 12월 1일부터 네. 전화 주신 내용대로 촬영 금지 시설이 명백히 없는 민간 지역에 한해서는 별도의 보안 조치 없이 항공 촬영을 할수 있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12월 1일부터요? 2022년 12월 1일에 적용이 됩니다. 아. 군 시설이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드론 원스톱에 항공사진 촬영 신청을 해주세요. 그러면 촬영 금지 시설의 유무를 알려줍니다. 네. 확인은 바로 전화하지 마시고 신청해주세요. 지도상 그냥 별 문제 없어 보이는 데는 촬영하고 비행 승인하고 둘다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죠? 한 번만 문의를 하면 있다 없다 알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걱정되는 것은 네. 촬영 가능한 곳인지 전화로 다 물어보실까봐. 아, 전화로 바로 할까 봐요. 드론 원스톱에 촬영허가 신청으로 올려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목소리는 안 나가지만 내용은 쓸게요. 네, 쓰셔도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촬영하면 안 되는 거 있어요라고 물어보는 거를 바로 다이렉트로 전화를 하실까 봐좀 걱정을 하십니다. 군 부대가 있어서 촬영이 불가능한 곳인지 가능한 곳인지 혹시나 궁금하시면은 원스탑, 드론 원스탑 민원 서비스에 지금처럼 신청을 하시고 거기에서 답변을 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바로 전화하시면 업무량이 너무 많아질까 봐 너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분 되게 친절하시고 좋으신데 도와드려야죠. 네. 이젠 정말 편해졌습니다. 12월 1일부터 적용이 된다니까 이제 며칠 안 남았죠. 11월 25일이에요. 이제 5일 남았습니다. 5일 이후부터는 이제 편하게 비행하십시오. 여기 집 앞에 이렇게 비행하는데 아무것도 없고 요런 데 비행하는데도 촬영 허가 신청 막 그거 했냐고 막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이제는 그런 거안 물어보셔도 돼요. 집 앞에서 날리는 거는 문제 없습니다. 이제. 다만 시끄러우면 민원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사유지에서 날릴 때는 과수원 같은 데에서 혹시 날릴 때 과수원 주인이 여기 날리지 말라고 했을 때는 못 날리는 겁니다. 그리고 공원 같은 데서도 관리하는 공원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도 관리자가 여기에서 비행하시면 안 됩니다 하면은 뭐 비행을 못하는 구역이 아니지만 그때는 비행을 못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고 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방법은 공원 바깥에 나가가지고 입만 벌리면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소식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죠. 안녕. 끝.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캠핑 유튜버 요미곰이라고 저랑 친한 동생이 있습니다. 그 동생이 2,000명 구독자 선물이라고 저한테 줬어요. 지금 3개 남았습니다. 동생 아이디가 요미곰이거든요. 요미곰으로 삼행시를 지어서 좋아요가 제일 많은 세 사람. 오래 갈 것도 없고 일주일만 딱 하죠. 이번 30일까지 좋아요가 제일 많이 받은 세 사람에게 요거를 보내드릴게요. 아바타용 카드. 아바타 있던 없던 상관없이 그냥 지원하세요. 이거 뭐 아는 사람 줘도 되고. 그쵸? 이제 편하게 비행하십시오.